안녕하세요. SL라이프입니다. 여러분, 식품 포장지를 보면 상온보관과 실온보관이라고 적혀있는 걸 볼 수 있죠? 상온보관과 실온보관? 비슷한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에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상온보관과 실온보관의 정의와 보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SL라이프! 먼저 국어사전에 상온과 실온을 검색해볼까요? 국어사전에서 상온의 뜻을 찾아보면 늘 일정한 온도, 가열하거나 냉각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기운이라고 말하는데요. 아니, 그래서 이게 도대체 몇 도라는 건지. 사전에서 상온은 보통 15도를 가리킨다고 나와 있고요. 실온은 방 안의 온도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방 안의 온도, 대충 감으로 알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얘기하니 조금 애매하기도 하죠. 이제 식품안전처가 제시한 상온과 실온의 비교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음식에 적용할 기준이 필요하니까요. 보존과 유통온도의 기준에서 실온은 1도에서 35도, 상온은 15도에서 25도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아, 그러니까 실온이 상온보다 범위가 넓은 거고 상온은 실온의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그래도 여름철같이 35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는 상온, 실온 보관이어도 꼭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거 아시죠? 이 상온과 실온 외에도 식품에 적혀있는 표준온도, 미온, 냉동, 냉장 있죠? 표준온도란 딱 20도를 말하고요. 미온은 30도에서 40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냉장 보관과 냉동 보관도 그냥 냉장고 보관, 냉동실 보관 이렇게인 줄 아셨을 텐데요. 그런데 여기에도 기준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냉장 온도는 0도에서 10도 사이고요. 이 냉동고는 영하 18도 이하라고 합니다. 저희 집 냉장고 온도 한번 체크해 봐야겠는데요. 저도 저희 집 주부로서 사실 오래 못 먹거나 조금 당장 못 먹을 것 같은 것들은 이 냉동실에 다 집어넣었거든요. 그런데 이 냉장 냉동 보관도 확실히 구분해줘야 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이제 각 보관법에 맞는 대표적인 음식도 한번 간단히 살펴볼까요? 먼저 상온에 보관해야 하는 음식 재료에는 토마토, 통마늘, 통조림, 꿀, 땅콩버터 등이 있고요. 냉장 또는 냉동 보관이 모두 가능한 식품도 있는데요. 양념된 젓갈류나 버터류, 그리고 간편조리 세트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냉동 보관해야 하는 식품, 그러니까 영하 18도 이하에 보관해야 하는 거겠죠? 대표적인 냉동 보관 식품으로는 해산물이나 냉동식품, 식욕 가공품 등이 있습니다. 냉동 보관이 냉장 보관보다 더 오랜 신선도를 유지하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냉동실 안에도 세균이 득실득실하니까요. 유통기한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혹시 주변에 장내가 발생했거나 현재 장내 상담 혹은 장내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란 블로그 링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는 아시나요? 아, 저도 이거 자꾸 헷갈리던데 이번 기회에 딱 정리해보자고요. 에이, 뭐 하루 지난 건데 먹어도 돼 하고 음식 먹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먼저 작년에 새로 생긴 단어죠. 소비기한이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그 기간 내에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하는데요. 유통기한이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라면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 조건을 준수할 시 안전하게 식품 섭취가 가능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는 소비자니까 이 소비기한이 조금 더 보기 편하겠네요. 자, 다시 보관 방법 얘기로 돌아와서 그냥 뭐 대충 시원한 데 보관하면 되겠지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보관 온도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식품을 올바르지 않은 온도에서 보관하면 식중독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식중독 안 걸려보셨죠? 정말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육류나 어류, 유제품 등은 상온에서 보관할 시 병원성 세균이 빠르게 증식해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식품 포장지에 표시된 상온과 실온의 의미를 알고 적절한 보관 온도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무조건 냉장, 냉동 보관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사실. 식품 포장지에 적힌 보관 방법을 잘 참고해서 그에 맞게 처리해줘야 합니다. 네, 오늘은 상온 보관과 실온 보관의 차이와 그 정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SL라이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